골반 평가 한번 잠깐 해볼게요. 네. 자, 이쪽으로 정면 보고. 자, 앉아보시죠. 앉아서 뒤꿈치 딛고 골반을 고정한 상태에서 손을 고관절 90도죠. 이 상태 손 그대로 앞으로 모아보세요. 모은 상태에서 내가 천천히 한쪽 방향으로 골반을 눕혀보는 거예요. 자, 반대로. 역시 유튜버. 자. 쭉. 골반을 고정했을 때 고관절의 각도가 안 나오고 있어요. 즉, 고관절도 잘 못 움직이고 골반의 움직임도 떨어졌다. 두 개가 다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진짜 왜 힘들어하지? 땀 너무. 그래요? 자, 나비 자세. 나비 자세 잘 되는 거 보니까 고관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머리 위쪽, 다리 아래쪽 천장 보고 누워봐요. 다리 상체 전폼 볼까요? 쭉. 내외전 잘 나오는데? 내외전? 잘 되죠? 고관절의 가동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골반이 조금 더 잘 움직여야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혼자 할 수 있게 제가 그대로 다 짜드릴 거예요. 자, 머리 위쪽, 다리 아래쪽 천장부분 누워봐요. 대신에 본인이 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딱 짤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골반이 우측으로 안 넘어갔잖아요. 근데 어디를 좀 풀었을 때 좀 넘어갔죠? 종아리. 맞아요, 종아리. 어디 종아리? 왼쪽 종아리. 왼쪽 종아리. 자, 왼쪽 종아리를 잠깐 볼게요. 자, 왼쪽 종아리를 올린 상태에서, 아파요? 아닙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렇게 다리를 얹어가지고, 압력을 좀 줍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을 펴고 누르면 안 돼요. 무릎을 구부리고 눌러야 돼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좌우로 돌려볼 거예요. 해볼까요? 하나. 이런 식으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숨 쉬어야죠. 일곱, 여덟, 숫자 아홉, 또 열하나, 계속 열둘, 또 열셋, 또 넷, 또 다섯, 또 여섯, 또 일곱, 또 여덟, 또 아홉, 또 스물, 또 하나, 또 둘, 또 셋, 또 넷, 또 다섯, 또 여섯, 또 주먹 그만 치고 일곱, 주먹 끄드 아홉, 또 서른. 아, 좋아요. 요렇게 해서 종아리 이완이 되고요. 평소에 이완하는 느낌은 다르죠. 이렇게 이완해야 돼요. 올라타서 종아리 미는 거는 어깨도 안 좋아요. 요렇게 이완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 이완했었죠? 이쪽 우측 허벅지. 자, 홈런을 잡고 저 따라 할 거예요. 자, 저 따라서 한번 해보죠. 제대로 허벅지 이완한 거 알려드릴게요. 자, 왼쪽 다리 세우고요. 폼롤러 우측으로 밀어요. 그리고 우측 허벅지 있죠. 우측 허벅지 전면을 그대로 압박해주는 거예요. 압박해줬어요? 그 상태로 팔꿈치가 어깨보다 높은 위치에서 고정되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왼손은 허리 고정. 혹시 왼쪽 다리 불편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대로 압력을 주고 그 상태로 무릎을 굴벅 펴다. 하나, 둘, 자, 요렇게 할게요. 여기, 여기. 자, 무릎 꿇어요. 괜찮아요? 무릎 꿇어야겠다. 플랭크 자세로. 다리 더 옆으로. 그렇죠. 자, 더 실어주고. 갑니다. 시작. 하나, 천천히 구부려줘. 둘, 부드럽게. 셋, 넷, 또 다섯, 또 여섯, 또 일곱, 또 여덟, 또 아홉, 또 열, 또 열하나, 또 둘, 또 셋, 또 넷, 또 다섯. 오케이. 자, 그리고 조금 더 아래로. 여기.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여덟, 또 아홉, 또 열. 오케이, 됐습니다. 요렇게 해서 먼저 이완해주고 그 다음에 어디 또 그랬어요? 장요근. 장요근 먼저 했죠.
요렇게 세워놓고, 네. 세워놓고, 아까 눌렀던 데 기억나죠? 네. 요 모서리에다가 네. 이 장용을 대서 누를 거예요. 네. 모서리에 눌러주고, 다리는, 네, 오른쪽 눌러야 돼요. 그리고 다리는 개구리 다리, 왼쪽 다리는. 그 상태에서 위쪽, 홈런을 위쪽 잡고요. 눌렀어요? 그 상태로 상체 들어 올려요. 호흡 하면 폼롤러가 몸 안으로 들어오죠. 네. 이렇게 해서 압력이 들어가야 돼요. 눌러볼까요? 네. 눌러지고 있어요? 네. 골반 좀 더. 여기에요. 아, 네. 좀 더? 네. 오케이, 여기에요. 네. 요렇게. 아! 네. 요렇게. 네. 자, 상체 들어야죠. 팔꿈치 펴야죠. 그렇지, 이렇게. 호흡.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숫자 안 세도 돼요. 호흡만.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숨을 천천히 빼고. 그 다음에 왼쪽 허리 하겠습니다. 자, 저보고 똑같이 누워볼게요. 자, 제가 오른쪽 할 테니까 왼쪽 이완하는 거예요. 홈런을 가로로 두고, 가로로 두고, 옆구리 그대로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갈비뼈가 닿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복사근을 수축해야겠죠, 반대쪽을. 네. 자, 손 띄고도 이렇게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눌러져요? 네. 좋아요. 그 상태에서 손 살짝만 디뎌주고, 한 손 머리 위, 무릎 붙여야죠. 여기에서 뒤로 그대로 누우면 아까 제가 눌렀던 곳이 그대로 압박이 될 거예요. 뒤로 돌아봐요. 눌러지죠? 팔꿈치 펴야죠. 팔꿈치 들어야죠. 팔꿈치. 팔꿈치. 이거 떼도 버틸 수 있어야 돼요. 뒤로. 그렇지. 이렇게 해서 내리고 유지.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돌아가고. 팔꿈치 잡으면 안 돼요. 둘, 그대로 뒤로. 무릎 뜨면 안 되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가고. 셋! 세 번 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가고 여기까지가 이완 끝. 일어나 보세요. 아직 운동 안 했어요. 자, 일어나서 정면 보고. 편하게 서 있고. 자, 이렇게 서 있으면 편하게 쓴 거죠? 네. 편하게 서요. 이렇게 서 있으면은 내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측 다리가 뒤로 가거나 이랬던 부분들이 조금 좋아진 게 느껴져요. 왜? 돌아가려는 텐션들을 풀어 놓으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 정면 보고. 다리 좀만 더 벌려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편하게 서 있어요. 했을 때 조금 낮아져 있죠, 아직. 그리고 아까 여기 넓이 보면은 우측 좌측 넓이 어때요? 비슷하죠? 네. 비슷하죠? 네. 이렇게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밸런스가 맞아진 거고 여기에서부터 운동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혹시나 요거 한번 볼까요? 외회전 나오는지? 외회전? 등을 모으는 게 아니라 팔을 회전하는 거예요. 되네? 되죠? 반대쪽도? 그러니까 이러면은 외회전이 가능해지니까 때릴 때 여기에서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때릴 때 뒤에서 회전을 해서 칠 수 있는 거죠. 네. 좋아요. 자, 누워보시죠. 자, 누워보시고. 자, 그러면은 우선 골반의 텐션을 풀어놨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를 다시 굳혀야죠. 그리고 다시 아내분 오셔가지고 어깨가 어디가 높아져 있는지 한번 잠깐 체크해 볼까요? 왼쪽하고 오른쪽. 비슷해졌어요? 좀? 아까보다 좀 비슷해졌죠? 오케이, 확인. 좋아요. 자, 무릎 사이에 제 주먹 있어요. 잡아볼래요? 그렇죠, 꽉. 나이스. 앞으로 나란히? 아니, 잡고 있어야죠. 이거는 문쌤제어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운동입니다. 자, 팔 뽑지 말아요. 그냥 앞으로 나란히 편하게. 주먹 치고, 엄지손으로 따봉. 무릎은 잡고 있어요. 자, 엉덩이 수축. 엉덩이. 엉덩이 힘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죠?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 자, 엉덩이 힘. 그렇지, 되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 왼쪽 안 들어가요, 오른쪽은. 오른쪽, 그렇죠. 양쪽 들어가야죠. 양쪽 들어가셨어요? 네. 그렇죠. 자, 무릎 살짝 구부려보세요. 자, 엉덩이 힘 주는데, 너무 많이 구부렸어요. 자, 엉덩이 힘 주는데, 이렇게 허벅지에 힘이 들어갈 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엉덩이 힘주고 무릎 살짝 구부려. 그렇지. 엉덩이 말랑거리는데요? 그렇지. 여기 왜 한번 앉아봐. 그렇지. 됐다. 엉덩이 나이스. 그대로. 다리 왜 발목에 힘줘요? 발목에 힘 빼요. 발목에 힘 빼요. 이 기초가 안 되네. 이 기초가 안 되었으니까 부상이 생기죠. 자, 무릎 사이에 제 주먹 있어요. 잡으시고 엉덩이 수축. 그렇지. 그렇죠. 발 힘 좀 빼요. 이 발 이렇게 발레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힘을 주고 있어요. 엉덩이 수축. 그렇죠. 그렇죠. 오, 나이스, 나이스. 엉덩이 그렇지. 자, 등 눌러야죠. 제 손 눌러요. 바닥으로. 더, 더, 더. 오케이, 됐어요. 무릎은 왜 힘 빠져요? 자, 발목 힘 빼세요. 네. 엉덩이 힘 주세요. 엉덩이요. 그렇지. 엉덩이 그렇죠. 등 떴잖아요. 등 누르세요. 그렇지. 엉덩이 힘주세요. 세 개가 한꺼번에 안 돼. 엉덩이. 그렇죠. 오, 나이스. 다리, 발목 힘 빼야죠. 그렇지. 안 돼요. 이게 기초가 부족하니까 부상이 쌓이는 거예요, 자꾸. 테크닉만 계속 넣으니까. 그렇죠. 어우. 어, 좀 비슷하게 됐어요. 자, 팔 외회전. 주먹, 엄지손가락 따봉. 팔꿈 피고. 팔에 힘 빼세요. 팔에 힘 빼고. 이게 외회전만. 네. 이렇게. 바다 터치하고 올라오세요. 쭉. 아니, 아니, 아니.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터치. 그렇죠. 천천히 움직여야 돼요. 네. 구조가 못 따라가요. 네. 그래서 소리 나는 거예요. 자, 되게 신기한 게 보통 이렇게 돌리면은 엄지손가락 바깥으로 가야 되거든요. 못 가요. 어, 갔다 오세요. 엉덩이 힘줘야죠. 여기 힘줘. 팔꿈치 펴야죠. 어깨 들으면 안 되고. 천천히. 와, 올라오고. 등 눌러야죠. 이래서 제가 5점 만점에 2점이라는 겁니다. 자, 엉덩이. 엉덩이 힘 안 주면은 소용이 없어요. 까먹죠. 천천히. 네. 팔 폈다가 터치. 소리 나죠?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너무 힘주고. 스톱 거기까지 다시 갑니다. 갔다 와요. 발목 힘 빼고 터치. 무릎 잡아야죠. 무릎. 아, 손 빠지는데요. 엉덩이 힘줘야죠. 엉덩이. 근데 진짜 열심히 하는 게 느껴지는 게 지금 무릎이 축축해. 계속 주고 등. 오, 나이스. 끝까지 주려고 한다. 팔은 가볍게 팔의 무게만 느껴주면 돼요. 오케이. 또. 오케이. 이렇게 20개. 다시 위로 20개. 위로 둬야 돼요. 무릎 잡고 엉덩이 수축. 엉덩이 수축. 등짝 누르고. 자, 갑니다. 만세. 터치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어깨 괜찮아요? 네. 오케이. 자, 엉덩이 더 수축해야죠. 이거 빠지면 안 되죠. 엉덩이. 무릎은, 주먹은 왜 빠져요? 더. 등. 가요. 터치. 오케이. 이렇게 20개. 요거 두 개를 20개씩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힘들죠? 여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힘을 써야 될 때 쓰지 않고 잘 쓰는 패턴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 텐션이 증가한 거예요. 네. 계속. 이해하셨죠? 네. 좋습니다. 네. 자, 무릎 세우시고. 자, 아직 운동 안 했어요. 앞으로 나란히. 네. 주먹 쥐고. 자, 올 때는 이렇게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왔지만 갈 때는 다시는 안 보는 거 아니야? 자, 블럭 잡았죠? 네. 자, 발등, 발 뒤꿈치만 디뎌요. 자, 등 누르고 엉덩이 들어봐요. 브릿지. 엉덩이 들기. 자, 이렇게 하면 기립근에만 힘이 들어가요. 기립근 만져봐요, 지금. 땅땅해요, 안 땅땅해요? 땅땅. 땅땅하죠, 내리고. 네. 자, 등을 눌러봐요. 아니에요, 제 손 눌러봐요, 제 손. 등으로. 바닥에 눌러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몸으로. 아, 제 손을. 네. 눌러요. 아니에요, 이제 엉덩이 들고. 아, 등은. 네. 바닥에 누르고. 그렇죠. 아, 눌러요. 이렇게요. 그리고 엉덩이만 들어봐요. 네. 엉덩이만 들어봐요. 안 되죠. 자, 등 누르고 엉덩이만. 네. 들어요. 제 손 빠지지 않게 하고. 제 손 빠지지 않게 엉덩이만 들어보는 거예요. 와, 이게 늘상 하는 말이 있어. 유철님이. 네. 의도가 불분명한. 움직임인데.
등을 누르고 네. 엉덩이만 들어요. 그렇죠. 그만큼만. 네. 지금 내가 실제로 엉덩이를 사용해서 네. 엉덩이를 사용해서 네. 그러니까 둥근을 사용해서 네. 엉덩이를 들어 올리질 못하는 거예요. 네. 어디만 쓰는 거예요? 허리만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허리가 잠기고 네. 골반이 잠긴 상태에서 네. 고관절을 쓰니까 각도가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네. 네. 다시 네. 등 눌러요. 엉덩이 수축 그만큼 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자 보면은 고개 들어봐요. 몸이 어디로 쏠리고 있지 않아요? 네. 이리로 네. 쏠리고 있죠. 네. 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네. 들고 있어요. 네. 여기서 왼쪽 다리 펴봐요. 무릎. 네. 무릎 필 수 있죠. 이렇게 네. 네. 내리고. 네. 자, 다시 뒤꿈치 딛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오른쪽 들어봐요. 못 버티죠, 몸이. 네. 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우측으로 돌아가는 패턴을 몸에서 못 버티는 거예요. 그 힘을 어디서 주고 있던 거예요? 여기서 주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는 네. 거죠. 이 회전력을 버티다가, 버티다가 못 버티고, 거위발 쪽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네. 근데 여기 사실 막 조이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사실. 네. 왜냐면 여기다가 그 거위발이 여기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조이면서 압력을 주는 것도 좀 불편할 수 있어서 네. 여기다 둬야 됩니다. 여기. 네.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아, 네. 자, 올리고 네. 엉덩이 수축해야죠. 엉덩이 계속 말랑거려요, 이거. 그렇지. 나이스. 여기서 우측으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우측을 끌어올려야겠죠. 더 우측만 들어야죠. 그렇지. 더 스톱. 내리고 스톱. 거기서 다시 올리기. 이렇게 올리기를 20개. 아, 네. 20개. 둘. 셋. 여기 고정. 네. 여기 고정. 다섯. 또. 다섯.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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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너무 몸이 밀리잖아요. 골반만 올려야지. 또, 왼쪽 내리면 안 되고, 왼쪽 고정, 네. 오른쪽만. 열, 하나. 또, 셋, 여기 왜 빠지죠? 다섯. 여기 내리면 안 되죠? 네. 또, 일곱. 또, 여덟. 또, 아홉. 또, 어, 좋아요. 요렇게 하는 게 한 세트예요, 두 개가. 요게 한 세트예요. 네. 네. 이제 양쪽 하면 되세요? 아니요, 한쪽만 해야 돼요. 우측으로 돌아가는 힘을 버티지 못하니까 아, 네. 끌어올리는 걸로 네. 내가 저항성만 조금 더 주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요거는 진짜 생기초고 네. 저희 여기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네. 대부분 하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 네. 요거는 아주 기초다. 네. 그리고 테스트 하나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상하체를 연결시키는 테스트인데 네. 다리를 핀 상태에서 다리 이렇게 하고요. 하고 진짜 찐으로 해야 돼요. 자, 보통 팔을 들면 어깨를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데 어깨를 이러고 있어요. 내리고 천천히 허리부터 닿으면서 내려가 볼래요? 근데 디스크가 좀 있어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쭉 내려가 보죠. 이렇게. 그렇죠. 힘 괜찮네요. 자, 여기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도 볼게요. 쭉 올라와 보고. 너무 잘했어요. 자, 이번에 허벅지를 사용하지 않고 해볼 겁니다. 네. 무릎을 구부리면 허벅지를 못 사용해요. 네. 그죠? 네. 그럼 여기에서 다시 무릎을 90도, 고관절도 90도 네. 만들어 놓고 천천히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손은 위쪽으로 하고 천천히 복부 사용해갖고 버티면서 목 사용하지 말고 목에 힘 빼고 천천히 내려가는 거예요. 쭉, 쭉. 그렇죠. 다리 뜨면 안 되죠? 다리 뜨면 허벅지 쓰는 거죠? 자, 여기서 무릎 좀만 더 구부려요. 더 구부려, 오케이. 그 정도. 딱 90도까지 구부려 놓고 그대로 일어납니다. 천천히 사용해서 쭉 끝까지 쭉. 이 정도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상하체 연결성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골반의 회전 이런 패턴은 잡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까지 완성이 여기까지 어느 정도 좀 잡아놨고 그다음에 이 옆쪽에서 실리는 이런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측 이 중둔근의 활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아까 처음에 잡고 했을 때 요거에 대해서 운동을 좀 할 거예요. 네. 자, 중둔근 운동 가장 기초. 오늘은 다 생기초만 할 거예요. 자, 요렇게 옆으로 섰을 때 이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밀어놓고 어깨를 밀어놓고 고정시킨 상태에서 허리에 긴장이 되지 않도록 편하게 자세를 취해주는 거예요. 그 상태로 옆차기 합니다. 옆차기. 무릎을 다 피면 안 돼요. 다 피면 안 되고 살짝 구부려주고 내 중심선상에서 뒤쪽으로 무릎이 위치하도록
그렇죠. 무릎 구부려지고 뒤꿈치가 엄지발가락보다 높게 위치. 그렇죠. 그 상태로 고정. 엉덩이 아까 옆쪽에 힘들어왔던 데 기억나요? 네. 중둔근이라는 부위예요. 네. 그 부위 손으로 살짝 잡아주고요. 네. 힘이 유지되는지 확인한 상태에서 네. 끌어올리기. 하나, 둘, 셋. 많이 하죠, 이 운동.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서른 개 기본이에요. 열둘, 열셋, 열넷. 많이 안 들어도 돼요. 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힘들어요.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잠깐 쉬었다가. 잘 힘드세요? 안 힘들죠. 아니, 이게 아, 기본이라니까. 아, 이거는 그냥 홈트 하는 동네 아줌마들도 해요. 근데 기초가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테크닉이 늘어서 그래요. 진짜. 아, 네. 그래서 부상이 생긴 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옆차기. 그렇죠? 무릎 좀 더 앞으로 끌고 와요. 아래쪽 무릎. 네. 아래쪽 무릎. 그렇죠. 네. 뒤로 더 다리 빼고 뒤꿈치 천장. 여기. 뭐, 몸이 틀어지면 안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네. 다시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리가 더 뒤로, 몸보다 뒤로. 여섯, 일곱, 뒤꿈치. 여덟, 몸 세워야죠. 아홉, 열, 열하나. 몸 세우고 어깨 자꾸 떨어진다.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슬픈 표정 안 돼요.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오케이. 내리고 아. 일어나세요. 이제 두 세트. 아. 일어나고. 네. 자.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일어나서. 자, 다시 정면 보고. 자, 여기서 볼 거예요. 다시 오른쪽 여기 힘 들어가는 느낌 나시죠? 네. 그 힘을 느끼면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거예요. 해보죠. 무릎을 뒤로 구부려야죠. 아, 네. 뒤로 구부렸을 때 아팠잖아요, 우리가. 네. 물론 안으로 모이는 부분은 있는데 힘의 방향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안쪽에 힘이 쌓여요. 많이 안 쌓여요. 많이 안 쌓이죠. 네, 뒤에 좀 힘들어가지고. 뒤쪽에서 네. 버텨주는 힘이 있어야 네. 여기 안쪽으로 내가 다리 이렇게 짚더라도 네. 얘가 이 안쪽에 스트레스 쌓이지 않게 네. 여기서 잡아주면서 아, 네. 회복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 네. 이 잡아주는 운동을 좀 같이 해주는 게 너무 좋아요. 네. 이게 생기초고 그렇게 힘들어요. 네. 자, 이게 생기초고. 자, 얼마나 좀 변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진짜 요거는 아주 정말 너무 기초예요. 네. 예. 네. 근데 더 진행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네. 기초가 안 잡힌 상태에서 제가 또 난이도를 올려버리면 아, 예. 또 똑같이 돼요. 아, 네. 자, 그래서, 네. 일단 몸 상태 괜찮고, 네. 어깨 상태 높이 괜찮고, 네. 높이 괜찮고, 물론 팔이 말리는 거는 네. 나중에 네. 척추가 잡히면 그때 팔을 아, 돌리면 되는 거니까 괜찮아요. 네. 자, 지금 중요한 건 무릎이잖아요. 그죠? 네. 자, 다시 왼쪽 다리 앞으로 들고 서요. 서 있을 때 팔 안 벌어지죠? 네. 어떤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들었을 때 팔이 이렇게 벌어졌단 말이에요. 네. 왜? 내가 그만큼 중심에서 안정축을 주니까 팔로 중심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뭐예요? 내가 스매싱을 때리거나 네. 때리거나 체위 변화해서 스윙을 가져갈 때 네. 안정성이 있으니까 더 빠르고 간결한 스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 되고 네. 다시 오른발 들어보세요. 오른발 들었을 때도 이렇게 많이 안 되죠? 네. 이런 부분이 점점 좋아져야 돼요. 이런 부분이 좋아지면 내가 실제 다리 디딜 때 이렇게 딛지 않고 네. 골반은 들어가면서 네. 디딜 수 있다는 거. 네. 그거. 네. 나중에는 기초가 잡히고 서서 하는 운동이 되면은 이렇게 앞쪽으로 제대로 딛는 패턴에 대한 운동도 같이 해줘야겠죠. 네. 같이 해줘야겠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하기 전까지 기초를 잘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안 해본 사람들은 다 힘들어 하나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 보통 이렇게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은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쪽에 근육이 전혀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사용을 했었는데 사용을 이제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예. 하기가 힘든 거죠. 예. 운동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예. 되게 기본적인 운동인데 예. 좀 되게 힘들어하니까 제가 자괴감이 들어요. 근데 예. 기초만 잘 쌓으면 테크닉은 남아 있으니까. 예.
금방 따라잡고 테크닉이 더 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요 정도는 한 일주일 정도 안에는 하나도 힘들면 안 돼요. 아, 정말요? 하나도 힘들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네. 꼭 운동하고 나서 해줘야 돼요. 준비 운동으로 하면 물론 좋아요. 네. 근데 끝나고 나서 운동을 해줘야지만 네. 이게 리커버리가 되면서 일상이 돌아올 수 있어요. 네. 만약에 운동 전에 했어요. 운동 전에 하고 막 잘 쳐줘 막. 네. 막 스텝도 나가고 네. 너무 잘 쳐줘. 근데 그 상태로 잠이 들거나 네. 그 상태로 이제 뭐 마무리도 안 하게 되면은 네. 돌아간 상태로 그대로 일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틀어져요. 그래서 꼭 운동하고 나서 재활 운동 할 수 있는 체력을 남겨줘야 돼요. 이해하셨죠?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운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